안녕하세요. 아트알입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에어프라이기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. 에어프라이기를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 냉도를 그려보면 어떨까 하고 오늘 냉도의 그림을 그려봐요. 사실 냉도는 요리를 못하지만요. 요리할 때 와서 구경하는 걸 엄청 좋아한답니다. 처음 만들어보는 음식으로는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. 고기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치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하다가 선택하게 된 음식은 바로 땡땡땡 왕규자였습니다. 제가 만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.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는 만드는 건 아니죠. 냉동되어 있는 음식을 익혀 먹는 거니까 만드는 건 아닌데 집에서 해 먹을 땐 거의 짜 먹었었거든요. 근데 에어프라이기는 튀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번에 첫 음식으로는 만두를 튀겨 먹어봤어요. 8개 정도는 먹어줘야 배가 부르겠죠? 그리고 에어프라이기도 옆에 그려줄게요. 저희 집 거는 네모난 모양의 에어프라이기예요.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습니다. 저는 만두에 간장을 찍어 먹는 것보다 김치랑 같이 먹는 걸 더 좋아해요. 옆에 같이 먹을 김치도 이렇게 그려줍니다. 이제 만두를 요리해 볼까요? 만두는 그냥 넣는 것보다 약간 기름을 발라서 식용유죠? 식용유를 발라서 요리를 해주면 좋다고 해요. 뭔가 이렇게 좀 더 맛있는 고소한 맛이 되나봐요. 기름을 준비를 해줄게요. 우선 병부터 그려주고요. 이렇게 식용유가 담겨져 있습니다. 그냥 이렇게 뿌리면 안 되겠죠. 그래서 기름을 발라줄 솔도 같이 그려볼게요. 실리콘 형태로 되어 있는 솔이 있어요. 그게 음식의 모양도 많이 지켜주면서 잘 발리더라고요. 거기에다가 기름을 묻혀서 만두에다가 살짝 발라주겠습니다. 이렇게 돌려서 구석구석 기름을 쓱쓱 발라주면 됩니다. 기름이 좀 발려져 있는 걸 그려줄게요. 그리고 에어프라이기를 180도로 맞춰주고요. 10분 동안 한번 돌려주고요. 그리고 만두를 뒤집어서 다시 10분을 데워주면 된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해서 만두가 노릇노릇하게 잘 튀겨져서 나왔어요. 마지막으로 냉도 컬러링도 해주겠습니다. 오늘은 냉도랑 같이 만두를 조리하는 방법을 그려봤어요. 만두 좋아하시는 분은 꼭 해드셔보세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.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.